소나무가 단풍이 든 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제 속도가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확산된다면 극심 지역의 소나무 숲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시, 밀양시, 김해시, 대구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시, 안동시 등 11개 시군은 이미 방제 불능의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포항시, 경주시, 밀양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024년 봄, 소나무 재선충병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 유입됐습니다. 1차 확산인 2006년에서 2007년과 2차 확산이었던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방제로 잡을 수 있다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개 시군의 상황은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심 감염 지역은 경북의 동해안과 낙동강을 따라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포항 남구를 중심으로 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읍, 장기면, 경주 간포읍에서 감염지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산지 곳곳과 함께 마을 근린시설 및 관광시설 주변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포항과 경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해안 감염벨트는 약 2만 5천 헥타르 면적입니다. 경주에서는 포항과 인접한 간포읍을 중심으로 문무대왕면과 외동읍을 포함하여 보문단지 일대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만 감염지대가 약 7천에서 8천 헥타르 면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극심 감염지역인 간포읍 오류리 일대와 경주 국립공원 토암산 지구와는 9k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국립공원인 남산지구, 토암산 불국사 지구까지 심각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의 문화유산 주변은 대부분 소나무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불국사 소나무 숲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 심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포항시와 경주시에서는 방제는 고사하고 감염지역과 감염본수에 대한 정밀조사도 미흡합니다. 포항, 경주, 밀양의 감염지대로 들어가 보면 작년까지 방제작업을 진행한 혼증더미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대상 지역이 빠른 속도로 넓게 퍼져가면서 방제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감염목뿐만 아니라 방제를 못해 6개월 이상 방치된 고사목도 확인됩니다. 오랜 기간 방제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밀양은 도시 전체가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밀양 시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재선충 감염지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상동면부터 동쪽의 산회면, 도심과 가까운 부북면, 김해시와 맞닿아 있는 삼랑진흙부와 상남면, 그리고 서쪽의 무안면까지 약 만 헥타르 규모로 시 전체의 산림지대에 감염목이 퍼져가는 상황입니다. 밀양은 2022년 전후부터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대한 위험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도 경상남도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밀양을 비롯해 극심 지역의 감염 확산에서 안타까운 것은 예찰과 조사의 미흡함입니다. 체계적인 예찰과 확산 가능성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재난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재선충과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의 번식과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소나무 재선충은 한반도 곳곳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재선충의 극심지역 감염 고사목들은 산림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일부 극심지역은 고사목이 도로 근처까지 쓰러지거나 부러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반도 생태계가 기후위기로 인해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차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기후재난 대응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